12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이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내 삶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순간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도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서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좋았던 게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생전 그런 거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도 그 보았지만은 직접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기회였고요. 재충전의 기회여서 참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선교 관정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런 선교 관정을 통해서 너무나 큰 특별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누군가 힘들거나 제가 신앙생활에서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자리들을 찾고 지켜내야겠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된 계기는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뜨거움과 성경 가운데 그 감동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은혜로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0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던 거 전도하면서 우리 모두 모두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벽 예배가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피곤함에 시련을 이겨내고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성령님과 동행하셨으니 성도님들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365일 함께 노력해요.